그렇죠. 바로 다음 날 집에 가서 일어나서 뭐 했어요? 다음 날 뭐 하셨어요? 점심으로 피자 시켜 먹었어요. 안녕하세요. 불타는 트루먼에 출연했던 여러분께 위로가 되고 싶은 가수 강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 제가 방송하느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. 저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먹는 걸로 자꾸 풀게 돼가지고 지금 몸무게가 한 8kg 불어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되게 즐겁게 임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좀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. 네. 이게 계속 몇 달 동안 그걸 준비를 하다가 딱 일어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좀 먹는 걸로 풀었다. 핑계 아닌 핑계를 좀. 원래는 제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. 이제 어떤 이런 오디션 프로로 좀 인기를 얻고 이런 부분이 괜히 그냥 그때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어느 순간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저 스스로를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어떤 그 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지원을 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, 과연 이 트로트라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도전하게 됐죠.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촬영을 하면서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웃긴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. 네. 그 방송이 마치고 한 사흘인가 뒤에 교통사고를 제가 당했어요. 그 목 디스크가 원래 있었는데 조금 더 심해졌어요.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해서 입원해서 있던 찰나에 이제 3일차 되던 때 조금 움직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씻으러 가려고 이제 그 커튼을 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다른 환자분이 계셨는데 TV를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.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. 그 환자분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딱 보다 그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서 계셨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된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이 난리가 났어요. 지금 제가 나올 회차가 아직 한 두 회차 정도 남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얘기를 또 설명을 해드리고 뭐 사인도 해드리고 거기서 무슨 팬레터도 받고 그때 그 곡을 뽑는 어떤 그 선정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원래는 계획에 없던 노래였어요. 그 나훈아 선생님의 체인지라는 노래가 원래는 계획에 없던 노래였는데 제가 꼴등을 해가지고 남은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뽑았죠. 근데 마침 그때 제 현호랑 중현이가 아이돌 출신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그 노래 하면 좋겠다 춤을 추자 이러는데 저나 이제 하평 형이나 다한이 같은 경우에는 춤을 춰본 적이 없어요. 다 그냥 강목 같은 사람들이라서 이걸 어떡하지? 그 친구들은 이제 춤을 추고 싶어가지고 막 혈안이 돼 있죠. 뭘 보여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이 친구들을 믿고 좀 따라가야겠다. 이번에는 좀 업혀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임했는데 이제 팀 구성이 5명인데 5명이 합이 너무 좋았어요. 평소에도 다 같이 잘 어울리고 해서 이제 팀워크 좀 잘 맞아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. 그때 저도 무명이고 임영웅 씨도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은 상태여서 뭐 열심히 서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. 근데 이제 임영웅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 나간 뒤로 엄청나게 이제 잘 되셔가지고 기분이 좋다. 왜냐면 그분도 엄청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.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. 그 중에 이제 그 장민호 형님도 계셨고 임영웅 씨는 임영웅 씨 나름대로 또 엄청 열심히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다. 저도
그런 걸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고 노력을 해서 더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 저를 또 보고 주변에서 이제 경험이 적은 친구들이 저를 보고 많은 또 어떤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늘잘 챙겨주시고 후배들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시려고 하고 늘 이렇게 잘 지냈어? 뭐 괜찮아? 잘될 거야? 열심히 노력하자. 이런 말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또 그분도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에서 잘 되셔가지고 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저런 사람이 잘 돼야지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이 트로트라는 바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, 저는. 전뭐 음료수 몇개 받았나요?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. 어떤 물질적인 거 말고, 물질적인 거 말고. 네, 안녕하세요, 팬 여러분. 네, 강훈입니다. 방송이 마치고 나서 이제 다른 참가자분들은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, 저는 사실 좀 쉬었어요. 쉬면서 생각 정리도 좀 하고, 좀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너그러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. 저를 원래 좋아해 주셨던 혹은 불타는 트롯맨을 통해서 좋아해 주시게 된팬 여러분들께도 앞으로 이제 자주 열심히 노력해서 또 자주 저를 선보일 수 있는 무대나 방송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요.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항상 건강하시고요. 네. 저 강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